금방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차 보러 왔습니다. 야, 차 좀 잠깐만 볼게요. 상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바디킷 여기 이거 일반도 아니고 이거 긁힌 거 이거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 이게 노란색 이거 아니에요. 이거 렐리퍼, 이거 피카츄, 이거 여자들 싫어합니다. 이거 100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썬팅 이렇게 농도 하면 여자들이 싫어요. 여자들 안 산단 말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70 정도 될 것 같고. 아니, 깎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동생. 아, 동생 이거, 이거 요즘에 양이나 친 느낌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하지 말았어요. 이거 150 마이너스. 아니, 깎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해드릴 건데, 제가. 그 다음에, 아, 여기 뒷, 이 넉가래. 이거 네 발 아니고 세 발이면은 이거 하나만 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이거 중고 시세가 한 8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은? 제가 딴 데 봤을 때는 한 900 정도 나오던데요, 이거?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차 실물로 안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제가 오늘 하면은 현금으로 바로 700 꽂아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동생 뭐라고 했어요? 아니 씨발, 내가 지금 700 준다고 하면 바로 또 줘야 될 거야. 내가 쏙다리 동네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나 진짜 장난하세요 이 새끼야. 뒤질래? 지금 바로 또 갈게요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이 새끼. 안 되겠네 이 새끼. 나랑 쓰이게.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틴 성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에서 거의 까오 완빵인 차량 있잖아요. 레네프 소나타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정신나간 초년생들이 튜닝하고 타기 딱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찬 주신 형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님께서 광고 대행사 대표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로츠 커버 찰까다가 무릎 꾼 다음에 바로 롱골을 빨아가지고 제가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캬, 쌉소리고요. 이 차는 굉장히 뒤져버리는 짭탱이 휠이 아닌 찐탱 휠이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짜세 뒤지는 와인딩 G값을 찾아볼 수 있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arty people!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LF 차주 유혹의 소나타입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쪽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시던데 내려놓고 하는 모습 라가리 여보세요! 항상 재밌는 영상 보여주셔서 저희 마케팅 쪽 직원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부적인 마케팅 능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요, 제 따까리 좀 하시라고요. 럭신나간 빌어먹으려니! 4대 보험에 제가 개껌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진짜 손 넘지 마라 너. 장난이고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고양이가 카진성 씨 보면 계속 울고 할퀴고 하는데 맞다이 한번 깨주세요. 사람 새끼세요 니가. 이기면 300 드릴게요. 알았냐옹. 쌉소리 드랍더 쳐 여물고요. 본격적인 리뷰 발이 출발합니다. 렛츠고 컴온. 더 이상은 심플 뒤지는 디자인은 없다. 수라타 기본기의 가스망 LF 발이. K5한테 따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리시 토크 발이 리천 CC. 장점 튜닝 발사 오지게 받음. 단점 DCT 미션 앤 쌉그지. 자, LF의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 진짜 갬성 뒤져버리는 대가리 공간 앤 무릎 공간 보세요. 두 개 반. 이건 진짜 LF 택시에 탄 것 같잖아요. 바로 그냥 내 모범 요금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런 데도 수전사로 딱 깔끔하게 딱 쳐박아 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쪽에도 굉장히 지금 옵션에는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이거 선커튼 있는 것도 진짜 깐지 뒤졌거든요. 진짜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대가리 앤 런루프가 처박혀 있습니다. 라노라마 선루프기 때문에 우리 차주님한테 제가 이따 스담스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무릎 공간도 중요한데 여기 띔틀 공간도 굉장히 램성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꾸 여기를 높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못 놀잖아요. 이런 거는 딱 낮춰가지고 여기서 겨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공주장치도 잘 처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차주님께서 스피커가 뒤지는 게 처박혀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뒤지는 게 처박혀 있습니다. 오징어 그 눈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른 안주 느낌. 그거 눈깔 같은 게 처박혀 있어. 무서워 죽겠잖아요. 대가리 파워스. 자, 형님들 LF 1년에 딱 탑승을 했는데 저는 이 수전상가를 이렇게 딱 둘러놓은 느낌이 진짜 갬성 뒤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얀색이.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 핸들 발이 쪽도 보시게 되면은 요런데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엣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깔끔함이 뒤지는 것 같고요. 자, LF 소나타 발이 굉장히 큰 하자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레들 시프트를 작업을 하셨는데 레들 시프트가 처먹질 않아요. 이런 꿈을 왜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투스칸이 까오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앤 쌉소리구요. 클러스터, 저는 요즘 디지털 앤 릴러스터도 좋은데 이런 깔끔한 라날로그 클러스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8만 키로 뒤진다에.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 차주님께서 대가리 잘 써가지고 요따 아크릴판을 처박아놨는데 여기다가 음료수 한 3병 넣고 데킬라 빨면 될 것 같습니다. 데킬라 파리에요. 그 다음에 이런 공조 시스템 만든 건 이때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엄청 직관적이에요. 막 꽂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차주님께서 뭐 헤쳐먹어가지고 이게 통풍이랑 열선 발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여자친구한테 싸대기 쳐맞는 느낌이잖아요. 여자친구도 없는 게 양해 앤 에블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럼앤드 센트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럼앤드 파리에요. 가자 가자. S3 거시기 없을. 내가 고전하지.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의 선물은? 형님들 이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우, 우리 깔식놀이 할 수 있는 전화놀이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자친구 이 콧구멍에 쳐 넣은 다음에 바로 예, 롯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쌉소리고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형님. 껌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쌉소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억의 장난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짝발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진짜 뒤지는 거냐면 우리 친구가 스피커를 600만원을 때려박았대요. 저 위에 대가리에 달린 거 있잖아요. 드랍더베이스 순정빵으로다가 250만원이래요 너무 비싸버리잖아요. 제가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그 GPS인가 그건가 했는데 무전기인 것 같아요. 아 전화하면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렁신 나간 새끼들. 이건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형님들. 이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 브라보 제키. 가장 무난하면서도 정말 깔끔 발휘한 레레프 소나타 야펜 대가리 면상 발휘를 로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 피플 발휘 컴온 우후. 사주님께서 바디킷을 세려 쳐놔가지고 갬성을 훨씬 더 마력을 올려줬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쪽도 보시게 되면 우리 차주님께서 와인딩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라니 같은 거를 쳐 박은 것 같아요. 쌉소리고요. 고라니를 때려 박은 것 같습니다. 고라니에 넋을 기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램성 피플 앤 쌉소리고요. 그릴 같은 데도 우리 차주님께서 뭔가 유니크하게 뭔가 이렇게 사슴벌레 똥꾸녕 같은 데를 예, 그런 마감 처리를 한 그릴을 쳐 박아놓은 모습이 너무 갬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이렇게 Z니 뭐 G니 막 이렇게 그 주간주행 등을 꺾어쳐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간주행 등을 옛날에 이렇게 한 줄로만 빼줬어도 갬성이 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님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휠하우스 휠아치 쪽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EBS 딩동댕 유치원이 쳐나올 것 같은 그런 휠이 처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짭탱이가 아니라 진땡으로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런데 각인이 처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어우 이거 형님들 뭐세요 이거? 이걸 노란색으로다가 피카츄가 면상마리가 처박혀 있습니다. 개빡 돌아가지고 라가리 갈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리 파래요. 피카츄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앤쌉소리고요. 사이드 귀때기 쪽이 약간 골프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굉장히 크면서 신인성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가리 터는 좀 양해 아벌 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키스 캐롤을 컴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님들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썬팅 농도 뒤진다에 면상이 절대 안 보일 것 같은 이런 농도 짙은 썬탱을 쳐박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쌈 멸치가 타 있어도 UFC 선수가 와도 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썬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 위 대가리 쪽 보시게되면 글라스 윙과 소매 글라스 말아쳐먹는 그 윙이 처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는 무조건 쳐박아놔야 양해 아치였던 네, 멋스러운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형님들 제가 이거 좀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불 좀 꺼 이 새끼야. 쌉소리고요. 자세 끝판왕이었던 뒷대가리 LF발이었던 바드킷발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디퓨저 쪽 넉가래 쪽이 갬성이 뒤지는 것 같아요. 비버 아가리에 처박혔을 것 같은 송곳니 같은 게 처박혀있는 모습이고요. 네발 토치가 갬성 뒤지게 딱 처박혀있습니다. 과하지도 않으면서 요 정도 튜닝은 제가 싸밴 렌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데 테일램프도 진짜 LF는 깔끔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어떤 스포일러 덜렁덜렁거리네요. 이빨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앤 쌉소리고요. 자 옛날 15년식이었던 LF였던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갬성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코 컴온. 우후! 완벽하게 쓰레기가 처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쓰레기통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죠? 쌉소리고요. 자 형님들 LF발이 15년식 뒷달발이는 얼마나 와인딩 집값이 더럽게 안 나올지 완벽하게 로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라스코. 그렇다면 지금부터 LF 소나타발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7 뒷달발이어서 연비가 싹 뒤지게 잘 나오고요. 포크발이 상당해서 세라 밟을 때 쫀쫀발이가 행복 뒤진다라고 해요. 귀때기가 쳐 열릴 것 같잖아요. 자 풍부한 옵션 롯날이 넓어버리는 2열 공간 M 대가리 공간이 작살이 나고요. 꾸미기 참 좋은 디자인이라 쌉 추천 M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다가는 뒷달발이어서 DPF 작살나는 경우가 많으니 세심한 관리 M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흡기라인 청소 안 하면 차 마팅이 가니까 양해 M 애벌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 및 케미컬 발이로 잘 갈고 타면 람10만 키로까지 가성비 있게 로즈 수 있다는 점 체킹 애벌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랜송 파리요. 자 오늘도 라가리를 엄청 털어가지고 바닐라 라떼에 식초 2리터 쳐넣고 행복 뒤지게 빨고 낮잠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N 라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